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봉화와 청송 등 경북 6개 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은 더 춥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대구 10.4도, 경북은 5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2도, 경북은 영하 6도에서 2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춥겠고, 이 낮 기온은 대구 12도 등 10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리겠고 목요일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에서 요즘 하우스를 서로 연결해 참외를 재배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편의성과 비용 절감, 병충해 예방 등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성주군 성주읍의 한 참외 비닐하우스 단지. 대개 비닐하우스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과 달리 이곳의 비닐하우스 10동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른바 연결하우스로 트랙터 같은 농기계와 운반기 등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수정을 위한 벌통 관리, 환기 관리 등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문 뜯고 또 열고 하는 거 하고 이거는 막바로 저 자각기가 들어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데에서 영 편리하지. 하우스 연결 부분의 농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데다 일조량이 많아져 참외의 초기 생육이 촉진되고 흰가루병 발병이 감소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10회당 98만 원 정도의 소득 증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실제 농가들에 있어서 흰가루병이 한 10% 정도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연동하우스 설치 기술을 시험 도입한 농가들은 비닐하우스 3동을 연결하는 비용 200만 원보다 장점과 만족도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참외 연결 비닐하우스를 사용한 농가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향후 이 같은 시설은 확대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진학지도협의회가 재학생 2만 4천여 명의 가채점을 분석한 결과 국어 A형 평균은 지난해보다 5.5점, B형은 6.7점 하락했습니다. 수학도 A형은 3.2점, B형도 1.8점이 떨어졌고 영어 B형은 지난해보다 2.6점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열 응시생이 치른 과학탐구 평균이 지난해보다 9점이나 하락해 자연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계는 390점 이상이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9명으로 줄었고 380점 이상도 50명으로 지난해보다 39명 감소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형철, 신우화, 권용석 박사는 내일자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으로 수도권 쏠림이 지속될 것이라며 대구경북통합생활권협의체를 꾸려 지역정책의 단절을 막아야 하고 가칭 영남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수도권 확산에 공동대응하고 남북권 신공항 건설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의 신성장 동력 선정에 대비해 대구 경북 사업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320여억 원 늘어난 6조 9,940여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복지 분야가 1조 7,44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9,357억 원, 일반행정 및 교육 분야 7,434억 원 등입니다. 경북도는 내년 예산 규모는 6.6% 늘었지만 사회복지비 부담과 도청 이전 수요로 재정 부족이 심화돼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음주교통사고와 폭행사건의 재조사가 이번 주에 이뤄집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주말 주한미군 측에서 달아난 2명의 신원을 알려옴에 따라 사고 당시 4명의 신원이 모두 파악됐으며 이들이 이번 주 수요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사무국에 우리 경찰의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 뒤 시민 폭행까지 저지른 미군 범죄에 대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안권을 유린한 일이라며 범죄자 신병을 인계받아 신속히 조사한 뒤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진보연대도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엄연히 현행범인데도 경찰에 인계되지 않은 것은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가 불평등 조약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라며 소파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의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유럽연합의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유레카 사업의 하나로 영구적인 향균, 살균 기능을 갖는 섬유제품을 개발하는 광촉매 섬유개발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캐나다와 루마니아, 터키 등 9개 기관이 함께 3년 동안 5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함께 추진하는데 기술 개발이 성공하면 동구권과의 수출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섬유개발연구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